신한국가정연합회와 복지TV가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 공동 제작에 돌입합니다. 주진태 신한국가정연합회 제1지구 지구장과 신인삼 총괄국장, 김신한 천복궁교회 교구장, 임영호 목사 등 관계자들은 복지TV 최기옥 회장과 김선우 사장을 만나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 소외층들의 현안 해결에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방송 제작 지원을 협의했습니다. 이어 주진태 신한국가정연합회 제1지구장과 최기옥 복지TV 회장은 공개홀에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복지TV하고 함께 앞으로 공익 활동에 하게 되면 너무나 영광과 생각하고 저희 또 성심성의과 최선을 다해서 함께 꿈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TV의 무한한 발전을 바라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문화 가정하고 우리가 잘 융합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문화를 진짜 잘 도살드리고 또 꿈나무가 너를 가지고 잘 길러가지고 큰 그릇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퀘치프레이어가 장애인, 노인, 다문화 똑같은 그런 맥락인데 특히 더 여기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일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힘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복지TV는 신한국가정연합회와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제작과 공익행사 중계 녹화방송, 대담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신한국가정연합회는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공생과 공영, 공의주의 사회를 목표로 세계 평화와 참가정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